현 정부 출범부터 핵심으로 여겨진 일자리 정책.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고용 상황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비스업은 물론 수출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일자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무엇보다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되는 상황. 특히 새로운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도 마련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과연 한국판 뉴딜, 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들어본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이 든든히 마련돼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 계획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어요? 네? 예. 일자리 장관이시라 국무회의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관님 일자리 많이 늘었습니까? 이런 질문 혹시 안 하십니까? 뭐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께서도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셔서 예.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정책에 대한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자리 정부를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변수가 이제 발생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일자리 정책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 전을 우리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쭉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 2019년에는 노동시장에서 양적 질적으로 큰 그 회복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을 보게 되면 사실은 2018년의 경우에는 연간 취업자 증가가 한 9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만 2019년에는 30만 1천 명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또 고용의 질 측면에서 봐도 상용 근로자 비중이 계속 늘어서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가 있고요.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7%까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질에서 크게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3월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수가 침체되고 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도 많이 고용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고용 상황은 사실은 급격하게 지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종 대책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하고 또 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도 추진을 하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를 일자리를 지키면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유지에다가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대책을 추진해와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고용 상황을 경제 위기를 잘 버티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OECD에서 지난주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우선 성공적으로 했고 또 정책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고용 측면에 대한 전망도 하고 있는데 고용 측면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폭이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네. 그다음에 금년의 경우에 고용 감소폭도 가장 적을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시라 자화자찬 너무 세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TBS 교통방송 라디오 네. 프로그램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비대면 이런 계속 되다 보니까 대면이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가수분들이 많이 출연한단 말이죠. 가수분들이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만은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많은 이 일자리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감을 하는데 뭐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시장도 예외는 아닐 텐데 네. 특히 취업 준비생들도 신입 공채를 뽑는 곳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취업문마저 좁아진 상황인데 현재 고용시장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전체적인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고용 동향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따로 그걸 보게 되면 지난 7월 달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 27만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업률은 4%에 달하고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이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들인데 여기서의 취업자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분들에서 많이 취업자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연령대별로 본다면 청년들이 신규 채용 축소 등의 영향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취업자 감소폭이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 4월 달을 가장 저점으로 해서 지금 한 세 달 연속 그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래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업체를 통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지난달에 채용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 6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폭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은 고용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말고 우리 고용시장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아마 새로운 노말로 자리 잡는 네. 그런 상황. 뉴 노말이 이제 저성장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다라고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좀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지금 흐름 중에 하나가 급속하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고령화됨과 동시에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고용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되면 고령자의 고용이 문제가 되는데 동시에 청년의 고용까지도 가치가 문제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는 네.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이나 저나 다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식들, 자녀들이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는데 정말 그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를 들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상황과 경제 상황이 많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과거에는 회사에 취업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많아 주를 이뤘습니다만 최근에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그렇죠. 또는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용 안전망의 바깥에 다 계십니다. 특히 이 문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이렇게 되면 이런 고용 형태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가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계획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환경과 경제를 모두 지키기 위한 그린 뉴딜이 그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토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곧 사람 우선의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의 변화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사람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 7월 정부의 그 뉴딜 이제 구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최일구의 정말 프로그램에 KDI의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뉴딜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뭡니까? 그랬더니 새판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재갑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코로나19 시대의 뉴딜은 뭐라고 보십니까? 딜이 무슨 거래, 약속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 판을 짜기 위한 약속이나 뭐 거래나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큰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더욱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그린 뉴딜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전 세계의 과제입니다. 우리도 국제 기후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네.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뉴딜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죠. 과거에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가장 유명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후보댐을 건설하고 사실은 후보댐만 건설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뉴딜에는 그것도 하나의 새판짜기 또는 새로운 약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그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뉴딜 하겠다고. 미국이 가장 전형적인 시장 경제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때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런데 세계 경제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니까 일어났고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새 판을 짜겠다. 그래서 소외된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뉴딜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네. 당선이 되셨고 그걸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는 후보댐 건설과 같은 그런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사회보장 제도 구축과 같은 하나의 그 제도 개혁이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사회보장 제도는 그 당시에 뉴딜 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판 뉴딜에서는 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포용성장을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전망 강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두 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안전망 강화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안전망 강화를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안전망 강화가 한국판 뉴딜에서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안전망 강화가 그것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전망 강화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사람 투자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린 디지털 뉴딜 같은 또는 그린 뉴딜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이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니까요. 예. 그럼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인재,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서 혁신의 동력을 삼겠다라는 게 바로 사람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가 있는데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고용 그 안전망에서 벗어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지털 경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네.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 불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달려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 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전환해가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술인이라든가 특수고용자 우선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전 국민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비전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통과가 된 건가요? 우선 예술인만 지금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인의 경우에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예술인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는 이분들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특고의 경우에는 좀 쟁점이 남아있다 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못됐었습니다. 이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정부 제출 법안, 정부 법안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 법안을 그 마무리하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다 정부 법안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금년 중에 좀 국회에서 심의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는 올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고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고용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입법을 해서 국회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예, 예. 이렇게 또 시행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자 분들이나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하고 싶어도 말이에요. 고용주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실직자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걱정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걱정. 지금까지는 그런 보험료를 안 냈는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고용보험에서 시작은 하지만 이게 다른 사회보험으로까지
확대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회보험이라면 어떤 거?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이런 거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그렇죠. 적용 대상입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해도 예예 예. 건강보험은 지역의무로 들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같이 더 나중에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보험료의 측면에서 보면 고용보험료율은 그렇게 보험료 부담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의 한 0.8%포인트 0.8%. 0.8%. 그래서 보험료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고나 예술인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자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 부담은 더 경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그런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경우에 늘 재원 조달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 그리고 또 고용보험 기금이 얼마나 버텨질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이렇게 확대된다 하더라도 급여 지출과 보험료 수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보험료 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렇게 보험료 설계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고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된다면 이분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거 소득 수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급 자격을 좀 변경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험료 설계 자체도 급여 지급으로는 지출과 보험료 수익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금년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지출이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 이렇게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게 되는 것이 재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최근에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의 고용보험 지출 상황은 고용보험 그 성격 자체가 이런 경제 위기의 경우에는 지출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적자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용 상황이 호전되게 되면 다시 지출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흑자로 반전돼가지고 다시 돈을 쌓아놓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위기 상황을 다시 대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만 만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들께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달 체계를 정비도 하고 또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전산망도 구축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고용보험의 이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사회보험은 이제 보험 가입자를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자로 이제 중심으로 그렇죠. 고용보험을 운영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지금 아까 조금 그동안 쭉 말씀드린 이제 특고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그렇고 영세 자영업자 분들도 대상이 아니고 또 새로이 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네. 내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사회보험에 의한 고용보험 말고 별도로 일반 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 부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일반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한국형 실업 부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 있고요. 왜 한국형이냐 하면 다른 나라의 실업 부조 제도는 그냥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중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제도 이름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인 것처럼 취업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시면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형이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할 그런 생각이고요. 현재는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령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입법 예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것이고 요 세부 내용이 확정되고 나면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법령만 만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들께서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복지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다만 네. 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것은 저희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운영 전달 체계가 그렇게 마련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이런 고용센터가 사실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센터를 좀 더 저희가 확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용센터만 하지 않고 지자체하고도 지자체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결하고 또 세일센터라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주로 그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세일센터하고도 연결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를 정비도 하고 또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전산망도 구축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도 훨씬 더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의 디테일이 국민한테 딱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수용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이 산업체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로드맵이라는 말이죠. 해당 분야에 관한 직업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을 텐데 K-디지털 트레이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겁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바로 디지털 뉴딜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면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신기술 분야에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런 핵심 인력들을 물론 학교를 통해서 그 양성되는 인력도 있습니다만 그 학교 교육을 말고 별도로 미래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경우에는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요. 다음 달부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상은 학교를 지금 졸업하려는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졸업생 그리고 같은 청년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여기서 하는 훈련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를 하기를 원하시게 되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HRD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HRD넷. HRD넷. 네. 정확하게는 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가 네. 있고요. HRD넷에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3년 동안 받을 그러니까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 정도의 훈련비를 그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네. 발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은 이 HRD넷에 보면 쭉 거기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색해서 여러 가지 뭐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다 이런 예,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훈련 과정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디지털 트레이닝을 해서 핵심 이제 18만 명을 양성하신다고요?
기존의 직업 훈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훈련 과정에서도 이 신기술 훈련 과정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훈련 과정들은 대부분 다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암기 위주, 지식 축적 뭐 이런 거로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훈련 과정을 약간 통제 위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신기술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을 축적한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이런 혁신적인 훈련 기법을 활용하는 대학이라 또는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을 이 훈련 기관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의 그 훈련 방법 자체도 강의 위주가 아니고 기업 현장에서 제시하는 과제를 그 본인들이 그 훈련받는 본인들이 그 문제를 문제 해결 방법을 자기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업무를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방식 훈련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원 체계도 통제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나 그런 학생들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아주 융통성 있게 운영할 그런 그래서 생각입니다. 18만 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주들의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려면 사용자 교육도 동반이 돼야 할 텐데 국민들의 디지털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신다면서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AI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핀란드에서 시민들한테 AI 기초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그래요?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기초 직무 역량 훈련을 이제 원격 훈련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원격 훈련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텝이라고 해서 원격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훈련 과정들이 그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요것을 이제 디지털 기초 직무 역량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 스텝에다 탑재를 하고 네. 모든 누구든지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요. 여기 이제 전 국민한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네. 직업훈련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직업훈련 과정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직업훈련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급보다 조금 더 고급 훈련을 저희가 제공할 생각인데 그래서 이 디지털 융합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직업훈련 과정에 추가해서 디지털 융합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일 배움 카드에다가 추가적인 훈련 비용도 넣어드릴 생각이고 네. 사업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융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 훈련으로 인정해서 그 훈련 비용도 다 지원해드릴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앞으로 우리 삶의 안정을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의 디테일이 국민한테 딱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수용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의 디테일을 실제 국민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잘 설계를 하고 또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사 간의 또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저희도 정부에서 좀 수용을 하면서 소상하게 그 목소리도 들으면서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위해서 고용센터 같은 그런 인프라도 저희가 좀 충분하게 네.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매일 일자리, 정책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혹시 밤에 꿈도 이런 거 꾸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다가 이렇게 답을 찾는 경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년 365일 일자리만 고민하고 계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용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촘촘한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